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부분조건법이고요. 부분조건법은 어쨌든 뭐 속해법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잖아, 그치? 그 속해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x 더하기 2 1번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x 더하기 2라고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뭐 하나 그랬어? 적분, 아니 미분. 여기는 뭐 하나 그랬어? 적분, 그렇게 하라 그랬지. 근데 미분할 때는 뭐 하라 그랬니 얘들아?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지. 적분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50이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어지고 2에 x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 친구니까 x 플러스 뭐가 되겠어? 이게 바로 hx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플러스 c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1 대입하는 거니까 1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니? 2, 2가 되니까 c는 0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뭐 2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끝나는 그런 뭐 단순한 문제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이 문제도 쌤이 뭐 굳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자 이렇게 얘기했죠. 로, 자, 다, 3, 지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다항함수하고 삼각함수니까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x 그 다음에 코사인 2x 하시고요. 이 친구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친구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 튀어나와야 되겠죠? 뭘로 튀어나옵니까? 역수로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코사인은 적분하면은 그대로 그냥 뭘로 갑니까? 사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x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이 친구 적분하면 이 친구가 한번 더 튀어나와야 되겠지. 그치? 근데 사인은 적분하면 뭘로 바뀝니까? 부호가 바뀌죠. 코사인으로. 그래서 4분의 1 코사인 2x 이렇게 바뀌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2분의 1 여기? 네. 여기가 없어지네요. 여기가 생기고요. 이렇게 이거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네,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겠지. 0이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곱하기 사인 2x 두 개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4분의 1 코사인 2x 더하기 c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값이다. 자, 0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얘는 없어질 것이고요. 0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4분의 1만 남으니까 c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은 근데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2x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파이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사인은 파이가 뭐 두 칸이니까 0 되니까 얘는 뭐 의미가 없어지고 여기는 파이는 두 칸 내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정답이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항함수하고 로그함수의 부분 적분인데 fx 위에 처음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바로 뭐란 얘기야? f 플라임 x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 로다삼지로 하기로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f 플라임 x라는 거는 ln x 곱하기 x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 f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이 친구 적분해주자 이 친구 적분해주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그정 미적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하면은 ln x 곱하기 적이니까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럴 미 x 분의 1 적이니까 2분의 1 x 제곱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2분의 1x만 남네요. 자, 그럼 이 친구만 뭐 하면 되겠어? 한 번 더 적분해주면 되겠지? 그럼 적분해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 없어지고 여기에 이거 계산했던 거지. 4분의 1 x 제곱 더하기 c 이게 fx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쪽 파트들은 뭐 조금 고난이도 문제 가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것 뿐인 거고 사실은 뭐가 중요해?
우리가 이제 미분 한참 했을 때 미분 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은. 적분 뭐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하죠. 적분만 잘하면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 뭐 1 집어넣으면 이 친구 때문에 0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C가 2가 돼야 되니까 C라는 친구는 뭐가 돼야 돼? 4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4분의 9.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2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뭐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인티그럴 ln x 곱하기 x 제곱 dx 라고 했고 그적이니까 그 하시고요. 적이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인티그럴 미 하면은 x분의 1 적이니까 3분의 1 x 몇 제곱 세제곱 없어지니까 얘는 제곱이 된다. 즉 3분의 1 x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이거 일단 얘만 해볼게. 다시 내려오니까 뭐가 되겠어? 9분의 1 x 몇 제곱 세제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뭐 여기 있는 친구만 그대로 일로 올리니까 9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뭐 ln x하고 이렇게 다음수가 붙었을 때 문제 될 게 뭐 없잖아요. 한 번만 그적미적 해주고 나면 여기 있는 게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에는 뭐가 되니까 다함수 꼴의 모습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적분해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로 가보겠습니다. 지수삼각으로. 지수삼각으로 가면 로다 3지니까 삼각, 자 삼각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지수 이렇게 놓으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리고 나서 삼각에 있는 이 친구 개수 그 다음에 지수에 있는 이 친구 개수 얘를 A라고 그러고요. 얘를 B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누구 제곱? A제곱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저 하시고 빼기 이거에 대해서 미 뭐한다고? 적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네. 맞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코사인 x 곱하기 2의 x 제곱이니까 양쪽이 1,1이니까 그냥 2분의 1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적이잖아. 그적이니까 그대로 코사인 x 곱하기 여기 2의 x 제곱 하시고 마이너스 미 하니까 미 하면 뭐가 되겠어? 플러스 사인 x가 돼야 되고 2의 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 플러스 c 이걸로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묶어줄 수가 있잖아. 그치? 자 묶어주면 2분의 1 2의 x에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c 이러한 형태 꼴이 뭐한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0 집어넣어 보면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얘는 2분의 1 0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뭐 얘는 0이고 얘만 1이잖아. 그치? 2분의 1 더하기 c가 2분의 1이니까 c는 없어진다. 파이만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한번 보시면 이 4번을 별표 쳐놓고 좀 약간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잘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중요해. 이 친구가 얘가 자 얘가 누구냐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fx 더하기 xf 플라임 x 이게 누구냐 라는 게 중요해. 알겠니? 이게 누구냐면은 x 곱하기 fx 를 갖다가 뭐 하는 거? 미분한 게 바로 이 친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 친구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되니까 그냥 fx5고요. 플러스 이거 그대로 이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친구는 바로 얘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뭐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되겠어?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XFX에 대한 뭐니까? 미분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적분하겠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를 적분하겠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이거 얘를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야? 적분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적분했으니까 XFX라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인티그럴 EX 플러스 1에다가 E의 X의 DX, 이러한 식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곱하기 형태야? 뭐부터 확인하는 거야? 치환적분 되는지 확인하는 거지. 치환적분이 안 되면 뭘로 가는 거야? 부분적분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치환적분이 안 되니까 이 친구 적분해보면 우리가 방금 했다시피 2x 플러스 1이고요. 얘는 2의 x제곱입니다. 이거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미분하면은 0. 이거는 뭐 그대로 2의 x, 2의 x 이렇게 올 것이고, 요렇게 요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 2의 x로 묶어주면 얘는 뭐가 되냐? 2 x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XFX라는 친구가 요거 2의 x에다가 2x 마이너스 1 더하기 c라는 이 값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F2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F2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굳이 뭐 FX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 F1이 3이라고 했네. F1이 3이니까 일단 양쪽에다가 1 집어넣어서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1 집어넣어보면 F1은 1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1 집어넣고요. 얘가 되는 거네. 그쵸?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돼? 이거 더하기 C가 3, 2가 돼야 되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아요? 자, 여기가 2, 2가 된다. 그래서 F 2값을 나는 구해야 되니까 X에다가 뭐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2F2라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여기 뭐가 됩니까? 3.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를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 뭐만 해주면 돼? 2. 결론적으로 F2라는 친구는 2분의 3에다가 2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거죠. 이거 꼭 눈여겨보시고 이거에 의해서 아, 이러한 식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뭐 나머지는 이제 부분조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셨습니까? 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이런 패턴 연속성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사실 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자, 일단 얘가 f 프라임 x 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트에서도 뭐 이런 거 해봤죠. fx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이거 미분하면 되겠다, 적분하면 되겠다, 그치? 적분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적분하면은 2x가 된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c1 생기고요, 여기는 c2. 얘네들은 뭐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겠지. 맞죠? 자,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니까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c2가 2분의 1이니까 c2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그냥 0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럼 이 친구가 0 된다. 얘가 0이야.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거와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게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잖아.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뭐 코사인 값은 얼마죠? 원래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c1이라는 친구가 0 집어넣으면 1 되니까 결론적으로 c1은 뭐가 돼?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F3분의 파이니까 F3분의 파이는 양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어? 코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낮은 산이, 높은 산이지, 그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뭐가 답이 돼? 3이 뭐 답이 된다.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은 전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아니야? 뭐, 어색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지. 프리법도 익히 다 알고 있고, 뭐만 내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조건만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거 소개법은 다 했고요, 우리가. 일단은 부정조건이 다 끝납니다. 자, 끝났고요. 정조건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에서 삼각함수의 정적분 해가지고 사인함수가 있습니다. 사인함수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한번 정적분이 뭐야? 정정분 진짜. 아 진짜. 그치? 나 이제 봤네. 니네 봤니? 정적분. 이거 알려주면 좀 뭐 책하고 보내줄까? 자, 정정분 뭐가 이상하다 했어. 자. 정적분 보시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다 인티그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사인 dx 자 이게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사인 조건하면 뭐가 됩니까? 사인 조건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되죠. 코사인 x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일단은 마이너스 뭐 그냥 끄집어내 버리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0이죠. 한 칸 내려왔으니까 0. 빼기, 코사인 0은 얼마죠? 1이죠.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어?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냥 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 사인하고 코사인은 우리가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을 좀 우리가 했었잖아, 그치?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할 때 모양이 모두 어때? 똑같아요? 달라요? 한 칸 했습니다. 두 칸 이렇게 해서 두 칸, 두 칸 이렇게 왔어. 그 지금 얘하고 얘 모양 어때? 똑같아? 달라? 같이 있고 넓이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럼 0부터 만약에 파이까지 하라 그러면은 0부터 파이까지 뭐 하면 되지만 이거 하나 그냥 내가 1이라는 거 내가 뭐 했으면? 암기해 놨으면 그냥 일하는 거 바로 뭐 하겠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사인 뭐 이렇게 제곱해 놓고 여기 뭐 2파이까지 이렇게 했어. 그럼 제곱해서 당연히 얘가 뭐 이쪽이 뭐가 돼야 되겠어? 홀로 올라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한 칸이 얼마니까? 1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 알아, 너희들이? 구간 나눠서 하는 거 다 알잖아, 알죠? 다 했잖아, 수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삼각함수, 특히 사인함수, 코사인함수가 나오면 이런 식이 나왔을 때 그냥 한 칸에, 한 칸이 얼마다? 1이다. 사인도 당연히 1이고 코사인도 당연히 1이야. 왜? 사인, 코사인은 똑같아. 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면 똑같이 완전히 일치하는 함수잖아. 다 알고 있죠? 짠? 그쵸? 그러니까 아, 사인, 코사인은 한 칸이 얼마다? 1이다. 그럼 그거를 응용해서 뭐 어떤 구간이 나온다든지 절대값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조금 모호하게 편하게 빨리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인 코사인은 한 칸이 얼마다? 한 칸이 1이다 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 놓고요. 자, 또 하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곱은 얼마냐, 이게 제곱은. 알겠어? 제곱은 얼마냐 라고 봤더니 일단은 선생님이 자 y는 자 사인 제곱 x가 있다고 한번 해보고요. 이거에 이계도 함수를 한번 선생님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 플라임은 뭐가 되니? y 플라임 좀 불러주세요. 뭐가 되죠? 아, y 플라임 얼마야? 미분함 얼마냐고. 2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끝입니까? 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고. 빨리 불러주라고. 빨리 얘기해, 가인아, 뭐야.
2 코사인 곱하기 사인. 아니 그러면 물론 되긴 하는데 일단은 2 내려오고 이거는 그대로 있어야지 한 번은 일단 그치?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속미분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 물론 뭐 자리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잖아. 아니 지금 얘들아 sin x 제곱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sin x 그대로 있고 안에 이 친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 미분해가지고 되는 거잖아. 정말 다행인 건 얘들아 미분적 분이 같이 시험 안 보니까 다행이야. 중간고사 미분, 기말고사 적분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오늘 중간은 안 헷갈려. 왜? 미분밖에 안 하니까. 근데 기말은 이제 접선의 방식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적분까지 다 들어가니까 미분 적분 약간 이게 막 호약 헷갈려 막 이게 사실은.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더블 플라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플라임 어떻게 됩니까? 2는 그냥 있다고 치고요. 자 앞에 거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이거 곱미분이잖아 그냥 그치? 곱미분 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 x 뒤에 거 그대로니까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하시고 앞에 거 그대로니까 앞에 거 그대로가 뭐가 되겠어? 사인 x 뒤에 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럼 선생님은 더블 플라임이 0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 더블 플라임이 0이 되는 게 우리가 뭐였지? 변곡점이었지. 변곡점은 얘들아 뭐야?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그치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뭐 하는 거야? 교차. 바뀌는 지점이지. 그럼 변곡점에 대해서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대칭이 됩니까? 네. 항상 대칭이 돼요? 항상 대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근데 사인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대칭관계가 형성이 돼. 왜 그러냐면은 주기함수라서 그래.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더블 플라임이 0이 되는 게 봤더니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는 당연히 사인 x하고 코사인 x가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같아지면 되겠지. 사인 x, 코사인 x가 같아지는 x값이 얼마죠? 4분의 파이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 아,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변곡점이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와볼게, 일로. 이게 y는 sin 제곱 x 함수래. 그러면, 여기 가운데처럼 보이는 얘가 2분의 파이니까, 이 정도의 뭐가 있다는 거야? 4분의 파이가 있다는 거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아래로 블록, 얘가 위로 블록,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그어보면 여기 있는 이 넓이하고 여기 있는 이 넓이가 뭐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사인 제곱에 대해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어떤 넓이를 구하는 거와 똑같냐?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결론적으로 이 넓이는 뭐가 되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파이 곱하기 높이는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 됐지? 결론적으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약간 2분의 파이는 한 칸 느낌이 한 칸 느낌. 알겠지? 한 칸이 바로 뭐가 되냐? 4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야. 사인과 코사인은 한 칸이 얼마라는 거야? 1이야, 1. 알겠지? 1. 그런데 사제하고 코제가 되면은 한 칸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가 돼, 4분의 파이. 그럼 4분의 파이라는 거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선생님, 어려운 거 질문을 하진 않아. 모든 거 선생님 다 얘기해, 그냥. 질문을 하는 거는. 다들 알만한 걸 질문하니까 너무 이렇게 쫄지 마. 4분의 파이는 뭐 파이가 3.14니까 0.8 이 정도면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고 얘들아. 우리가 제곱, 세제곱이라는 개념이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하면은 어떤 수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어디서? 제곱하면은 숫자가 커져요? 작아져요? 다르죠. 어디에 따라 다릅니까? 분수. 너부터. 다행히도. 0이랑 1 사이일 때는 작아지고. 2, 3일 때는 커지고.
자, 다시. 선생님이 이거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렸어, 그때. 그치? 근데 제곱한 거는 커지냐? 이거는 이제 한 중등 정도는 그냥 뭐, 아, 커집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제곱하면 커져? 그러면은, 네. 그건 좀 아니지. 우리는 이제 뭐 배웠고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0에서 1 사이는 오히려 뭐해? 쪼그라들죠. 그리고 1보다 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고? 커지는 거고.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얘들아, 이 사인 함수가 똑같은 구간을 지금 했잖아. 그치? 똑같은 구간을 했으니까 지금 이 결론적으로 이 밑변은 똑같은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게 높이가 지금 사실 얘가 1이죠. 얘도 1이잖아. 그치? 근데 결국에는 사인이고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곱한 거잖아. 제곱하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돼? 0에서 1 사이는 쪼그라드는 거야. 쪼그라들어. 원래 거보다 뭐 한다고? 쪼그라들어.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 더 작아지겠지. 왜? 이게 더 쥐어 짠 거야. 이렇게. 더 쥐어 짠 거야. 이렇게. 그런 기분에 가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니 뭐, 뭔가 심오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는 한 칸이 1이고, 하나는 한 칸이 4분의 파이야. 그럼 나중 되면 헷갈리거든. 혹시 뭐가 1이었고, 뭐가 4분의 파이였지? 근데 이제 1하고 4분의 파이 누가 더 우리가 큰 거 알고 있으니까, 1이 큰 거 알고 있고, 그쵸? 사인 코사인 어쨌든 0에서 1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듭제곱이 되면 될수록 뭐 한다? 작아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배경 그렇게 알고 있으면 헷갈릴 리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1이고, 제곱이 뭐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되고, 참고적으로, 여기 4분의 파이에서 뭐를 갖는다? 변곡점을 갖는다. 이 정도까지는 조금 아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쨌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절대값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또 구간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되면, 적절하게 그냥 뭐 해서 좀 활용을 해서 좀 문제를 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보자.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 안 들어? 이게 어려운 거 질문 안 한다니까? 그냥 쉬운 거라니까? 당연 씨?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이게 문제 만나면 좀 막연하기는 해, 사실이니?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1차식으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x 플러스 a. 아, x로 묶어? X로 묶어. 해보자, 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 1차가 아니잖아. 1차가 아니면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 얘들아? 할 수가 없어. 항이 하나면 가능하지. 항이 하나면, 만약에 X 세제곱분의 1이면, 그게 X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건 가능하잖아. 근데 항이 만약에 두 개야. 당장 얘들아, X제곱 더하기 1만 되더라도, X제곱 더하기 1만 되더라도, 이거 여러분 접근 못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못해. 여기 X가 만약에 있으면 이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뭘로 할 수 있어? 나누는 걸로? 여기가 X면 가장 편한 게 뭘까, 얘들아? 치환적분 하면 되겠지, 이때는 그냥. 왜? 이 친구 뭐 하면 되니까? 이 친구 T로 잡으면? 미분하면 2X나, 그래, 안 그래? 근데 위에 또가 딱 있어? X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면 되는 거야, 이런 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위에가 몇 개 차이면? 지수 하나 차이면 치환적분 해버리면 돼. 알겠지? 맞죠? 그냥 미분하면은 바로 나올 거니까, 짝꿍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못해. 못해요.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떤 유리함수 형태를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어떻게 하면 무조건 1차로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유리한 수는. 1차. 왜 그러냐면은 못 푸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겠지, 일단 문제가.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겠지. 그럼 어떻게든지 1차식의 형태 꼴로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되고 얘는 갖다가 이제 X로 묶어주면은 이거 하나 묶어주면 이제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이 조그만 2차이야, 근데 사실은. 그럼 이거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그치, 부분무수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뭐 인티그럴 하시고요. 여기서 빼면 1이니까 상관없고요.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에 이렇게 되니까, 아, ln 절대값, x 마이너스 ln 절대값.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1,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알아들었지?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봐봐, 이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얘를 여기다가 넣은 거에서 이거 넣은 걸 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얘를 넣고 빼고. 근데 어떻게 계산한 게 좀 편하냐면, 이제 이쪽, 미적분 쪽은 복잡해. 사실 계산 자체가. 다항함수처럼 그냥 땡땡땡땡 나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무조건, 자, 이러한 꼴을 만듭니다. 무조건. 이러한 꼴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무조건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여기다가 일단은 먼저 해 놓는 거야. 그리고 빼.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는 얘를 넣고 얘를 넣어서 여기다가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무조건 위에 거부터 다 그냥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부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오면 되고, 여기 부 빼기면 빼기로 오면 되는 거고. 그냥 이거 안 써줘도 돼. 그냥 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꼴을 먼저 만드시고요. 한번 대입해볼게. 대입하면 뭐가 되겠니? ln 뭐가 되겠어? 2, 빼기 그대로 오시고, ln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빼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집어넣으니까, ln 뭐가 되겠어? ln 1은 뭐 여러분이 0인 건 당연히 알겠지. 빼기, 그쵸? 그 다음에 ln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빼기 빼기니까는 더하기가 되고요. 당연히 이걸 두 개에다가 이거 뺀 이렇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정적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지금은 그래. 우리 뭐 적분하고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아직은 어서먹하니까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좀 이렇게 느슨해진 기간이 있잖아, 그치? 그 기간에 해야 될 게 뭐야? 선생님이 이제 그때 또다시 이제 이거 정적분 문제 다시 출력해서 뽑아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여튼 쭉 한번 그냥 하여튼 되는 대로 최대한 풀어보시고요. 그때 대해서는 정말로 적분 연습부터 막 해놔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풀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자, 여기 봅시다.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당연히 약분하면 되잖아. 약분하면 되겠다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이거는 뭐 적분하는 게 문제가 별로 안 되겠다, 그치? 자, 인티그럴. 아니, 이거 저.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2의 2x. 그쵸? 얘는 지금 플러스 x니까, 플러스 뭐가 돼?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들아, 다항함수 때 습관은, 다항함수 때는 우리가 만약에 0이 나오면 걔 무조건 뭐 했어? 그냥 무시했어. 그쵸? 왜 그러냐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걔는 무조건 뭐가 0이 되니까. 그치? 근데 이제 지수라든지 삼각 같은 경우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가도 0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사실 다항, 수투 미분에서는, 수투 적분에서는 그냥 어떤 미시 0 나오거나 그러면 윗끝할까 둘째는 0 나오면 그냥 편하지,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얘는 절대 뭐 하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0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여러분은 이렇게. 저거. 2분의 1, 2의 2x가 아니라 그냥 2x에요. 어떤 거? 아, 그러네요. 미분이 됐으니까. 약분을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 대입하면 뭐가 돼? 2 대입하면 뭐가 돼? 이렇게 먼저 쓰란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 대입하면 1 대입하면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만 모아면 돼. 계산해 주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정적분 할 때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위에 거부터 일단은 싹 주어진 식의 테이블에서 깔아 놓으시고 아래에 있는 거 쭉 해서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쌍코타는 얘들아 일단 기본이 뭐냐면 시컨트 코시컨트 사인 코사인 시컨트 코시컨트 알겠어? 이런 것들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이 돼야 뭐가 가능하니까? 적분이 가능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당연히 일마 코제를 갖다가 뭘로 바꿀 수가 있어 얘들아?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분모의 항이 하나고 분자의 항이 두 개니까 당연히 난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지? 따로따로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인티그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당연히 코시컨 x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하시고 여기는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2 이렇게 되는 거 할 수가 있겠지. 3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적분하자.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 하고요. 코시컨 적분하면 뭐가 되지? 코탄젠트인데 걔네는 서로 뭐가 생겨야 돼? 마가 생겨야지 마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네가 없는 거고 네가 없으면 내가 있는 거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그치? CC는 그렇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 코탄젠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코탄젠트 제곱입니까? 네. 코탄젠트입니까? 제곱이니까 헷갈려요. 뭐를 미분했더니 코시컨이 되니 생각을 해보면 돼. 탄젠트 미분했을 때 뭐가 됐어? 시컨제가 됐지. 그리고 코탄젠트를 미분했을 때 뭐가 됐어? 마이너스 코시컨제가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분은 역연산이니까 이거 뭐 당연하게 여러 번 보이는 어떤 그런 반응이에요. 계속 헷갈려요. 제곱인지 아닌지 또 마이너스 붙는지 안 붙는지 막 헷갈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뭐가 되겠어? 2x 이렇게 되고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제 이러면 또 한장하다. 이제 숫자 1, 2, 3도 쓸 때야 좀 편했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러면 또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줘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시고 빼기 이렇게 갑시다. 3분의 파이 넣어볼게. 자 일단 마이너스 3 꺼내놓고요. 코탄젠트. 코탄젠트는 뭡니까? 탄젠트의 역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3분의 파이를 일단은 탄젠트에 넣어야 되겠지. 그럼 탄젠트 넣으면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무슨 산이죠? 높은 산이죠. 그러면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야 그냥.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의 역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마3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플러스 자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2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알아들으셨죠? 천천히 하세요. 6분의 파이지 뭐. 6분의 파이인데 낮은 산이야. 낮은 산. 그치? 그러면 얘는 오히려 당연히 이거에 뭐가 되겠어? 역수가 되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는데 얘는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루트 3이 되고 플러스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2루트 3이 될 것이고 3분의 2, 3분의 2이니까는 플러스 3분의 뭐가 된다? 파이.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비효가 있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내가 선생님이 이런 어떤 유형을 설명할 거는 사실은 없어. 수투에서 다 했던 거니까 그냥 내용물만 바뀐 거니까 케이스는 똑같아요. 내용물만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 친구를 뭐 해봐야 되는 거야? 뭐 그래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뭐 이거는 이 x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모아한 거니까 내린 거니까 그치? 얘가 0이 되는 애를 체크해보면 되겠다. 얘가 0이 되는 애라는 거는 이 x가 뭐가 되는 1 되는 거니까 x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0을 기점으로 하니까 당연히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와야 되고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가장 사실 베스트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면은 2의 x 빼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중간값 정도를 하나 여기다 뭐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뭐 해보는 식으로 해야 되겠지. 그치? 응. 그러니까 이쪽 값이 너무 작으면 이쪽 값을 하면 되잖아. 이쪽 값. 여기.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 2 같은 거 딱 대입해보면은 당연히 얘가 뭐인 거 알 수 있어? 양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꼭 그래프를 뭐 그리지 않더라도. 왜냐면은 복잡하게 나오면 당연히 그래프 그릴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0이 되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내가 좀 뭔가 체크할 수 있는 x값을 대입을 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체크해서 양수면은 그거는 그대로 오고 음수면은 양수면은 그대로 오고 이쪽이 뒤집어서 가면 되고 그치? 음수면은 여기가 부호 반대로 오고 이쪽이 뭐 하면 되고 부호 그대로 가고 그러면 절대값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양수니까 여기에는 2의 x 마이너스 1이 오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2의 x 이 친구가 와서 두 개를 더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 자체는 지금 뭐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적분이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면은 자 얘는 코사인이야.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파이야. 파이는 몇 칸입니까? 두 칸이에요. 한 칸이 얼마라 그랬어요? 제곱일 때가 4분의 파이 1. 그쵸? 근데 이거 절대값이었으니까 뭐 한 거야? 원래 두 번째 칸이 내려와야 되는데 걔 끌어올린 거잖아. 답이 얼마? 이렇게 써먹으라 그 얘기야. 그냥 편하잖아. 나오면 뭐 개꿀이고 안 나오면 말고. 아셨죠? 자, 여기는 2네. 그치? 2니까 이건 뭐 내가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 그치? 사실 얘들아 여기도 여기가 2든 3이든 이거 자체가 주기 한 주기면 몇 주기면은 한 주기면 답은 그냥 2로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뭐 다 외우기는 좀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그냥 뭐 구간만 나누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친구는 얘가 지금 2니까 주기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이에 두 칸이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바보 같은 친구들은 당연히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아 양수니까 사인 2x dx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얘는 0에서 아니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음수니까 뭐 이따구로 이렇게 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근데 쌤이 얘기했지만 얘하고 얘는 넓이가 뭐하다고? 같다고. 그치? 그러니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너 안 하고 여기다 뭐만 하면 되겠어 얘들아? 이렇게 그냥 처리해 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지. 사인 코사인은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움직인 거고 그게 주기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이제 그 값을 그냥 하나 값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뭐 하면 되겠어? 풀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사실 이제 이 친구 지워버리고 4분의 파이하고 4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편하실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먹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적분의 치환적분법이라고 돼 있고요. 정적분에서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정적분에서의 메인은 치환적분이야. 왜? 치환적분에 뭔가 특별한 게 있죠. 뭐가 있어? 치환. 그치? 치환을 했으니까 구간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바뀝니다. 구간이. 부정적분에서는 치환적분에도 별게 없었어요. 그쵸? 왜? 뭐가 없으니까? 정의역이 쉽게 말하면 없으니까. 그치? 우리 마찬가지잖아. 뭔가 이렇게 범위가 있어야 치환을 했을 때 그 정의역의 범위가 뭐가 되니 얘들아?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치환을 해. 얘도 어차피 실수 전체야. 재미가 없잖아 별로.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부정적분에서의 치환적분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연습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적분에서의 치환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일단 봅시다. 다 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 했던 거라 다 여러분 알아요. 뭐. 자, 1번 보면은 이거 치환적분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고. 에? 그러면은 뭐를 치환하겠어, 얘들아? 얘를 치환하겠지, 얘를. 그쵸? 선생님,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2x 더하기 1을 갖다가 나는 뭐 t로 치환할 거야. 지난 시간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야. 자, 양쪽 x에 관해서 미분하자. 그럼 뭐가 되겠어? 2는 dt, dx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dx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dt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인티그럴 하시고요. 여기 있는 거 2x 더하기 1 t라고 했으니까 아 너는 t 세제곱인 거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dx가 이거니까 아 그러면 너는 2분의 1 그 다음에 t 세제곱에 dt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어요. 그쵸? 그런데 치환적분은 반드시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된다 얘들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왜? x일 때 2범위였잖아. 맞지? 근데 지금 무슨 세상으로 온 거야? t 세상으로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t의 범위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바뀌냐? 별건 없고요. 자, 여기 0을 갖다 여기다 넣는 거지. 알겠어? 그럼 x가 0일 때 t값은 얼마가 되겠니? 1이니까 그냥 여기는 1로 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그냥 3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수트에서 배웠을 건데 부정적분하고 정적분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부정적분은 함수라는 거야. 뭐 얘들아? 함수야. 함수. 부정적분은 알겠지? 정적분은 뭐니? 상수야. 상수. 뭐라고? 상수. 그러니까는 그 범위에 대해서 뭐 넓이. 그쵸? 뭐 굳이 말하면은 뭐 양의 넓이 뭐 음의 넓이 이런 식으로 해. 정적분은 풀맛값이 적용이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양의 넓이, 음의 넓이를 말하는 거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내가 치환을 했어. 치환을 하면 이거를 다시 x로 바꿀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고1 때 혹시 이런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이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뭘 걸어 얘들아?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은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하고 관련 있는 거지? X하고 관련 있어요? Y하고 관련 있어요? Y하고 관련이 있어. 그치?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X하고 Y하고의 관계야. 그치? 그러면 우린 이거 당연히 2X 더하기 1을 뭐 할 거니? 치환할 거잖아, T로. 그러면 X하고 Y의 관계든 T하고 Y의 관계든 Y 입장에서는 상관은 없어. 무슨 관계든. 그냥 X일 때 만약에 A에서 B까지였으면 T일 때는 C에서 D까지로 바뀌는 거고 구간이 바뀌고 거기에서의 그냥 뭐 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Y 입장에서는 X로 구하든 T로 구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좀 더 선생님 풀이해볼게. 만약에 X 범위가 여기서 1부터 만약에 3까지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2x 더하기 이렇게로 그냥 그러면 우리는 x제곱 더하기 2x를 갖다가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t로 치환하니까 x가 2범위잖아. 그럼 x 2범위에서 t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니까 1부터 3까지면 여기까지 이런 거 알겠잖아 다. 그치? 그럼 이 친구가 뭐야? y는 아 t제곱 더하기 4t 빼기 3이 되면서 t 범위가 이런 식으로 뭐합니까?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난 이 범위에서 이거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뭐 했습니까? 그냥 최소값 구했잖아. 그치? 최소값이라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t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얼마냐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치환한 다음에 다시 x로 바꿔가지고 뭐 그렇게 안 했어. 왜 이렇게 안 했냐? 내가 궁금한 게 누가 아니었어? x가 아니었어. 그러니까는 치환한 거를 얘들아 다시 풀어줄 때는 언제 풀어주는 거야? X가 궁금할 때. X는 사실 누구야? 근. 근이나 이런 어떤 범위가 궁금할 때는
치환했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X로 만들어서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 치환 많이 했잖아. 삼각함수 반고등식 할 때. 안 했어요? 어쨌든 했어. 그러면은 다시 나는 T의 어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값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최대 최소는 누구 값이야? Y값이야. Y값은 치환한 걸로 그냥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답을 내버리면 돼. 좀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아 t가 마이너스 2이니까 4 마이너스 8 이거니까 아 너는 답이 이렇게 뭐 한 거야? 끝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뭐 x로 돌아가거나 뭐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뭐만 내가 주의했으면 됐어? 그치 x의 범위였던 거를 t의 범위로만 정확하게 바꿔주면 되는 거였지. 이 기억 충분히 다시 살아났죠? 똑같아요 얘도. 결국에는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뭐 알고 싶은 거야? 이 값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t를 뭐 x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부정조건은 왜 그렇게 해줬어?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t함수를 요구한 게 아니고 x함수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x함수에 대한 적분을 요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t로 일단은 임시로 그게 편하니까 편하게 t로 했던 거였어. 그런데 다시 오더에서 요구한 거는 x에 관한 식이 x로 바꿔줬던 거였어. 근데 여기서는 함수가 지금 아니고 그냥 이 범위에서의 어떤 이 적분 값이 얼마냐. 무슨 무슨 값이라는 건 사실은 무슨 값이에요? y값이죠.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그치? 적분값 이런 것들은 다 y값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이 이거 그냥 다시 모아면 적분하면 되는 거지. 적분하면 뭐가 되겠니? 3이 내려오니까 뭐가 되겠어 얘들아? 4로 내려와야 되겠지? 8분의 1. 그러니까 뭐가 돼? 8분의 1t 4제곱에 대해서 이거 그냥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치환 적분이 뭐만 조심하면? 범위 바꾸는 것만 조심하면 사실은 뭐는 편해? 적분 자체 하는 거는 훨씬 편해요. 앞에 보다. 문제는 어차피 적절하게 나올 거야 다. 알겠지? 그러니까 치환 조건은 결국에는 범위만 잘 바꿔주자. 그러면 마지막 계산하는 거는 뭐하다?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환 조건 해봤지만 사인 전체를 갖다가 내가 t로 잡는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치? 그때는 결국에는 사인 자체가 없어지고 t에 관한 식이 되니까 적분값이 뭐하게 해서 좀 편해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잖아. 뭐 코사인 x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 ex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 사인 해놓고 나서 뭐 어떻게 할까? x제곱 마이너스 ex 뭐 이렇게 있을 때도 있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내가 그때는 누굴 치환해? 얘를 치환하는 거잖아. 맞죠? 그 치환이 전체 치환이 들어가 버리면 t식으로 그냥 아예 끝나겠지만 이런 식이 돼가지고 얘를 치환해 버리면 여전히 어쨌든 간에 누구는 데리고 가? 싹고타는 그대로 살려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2에 뭐 이렇게 ax 이렇게 가면은 얘를 치환하잖아. 그치? 얘를 치환하니까 이 친구도 그대로 뭐 할 수 있어? 가지고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 하셔서 우리가 선생님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뭘 치환해야 되겠어 얘들아? 이 친구 치환해야 되겠지. 이 친구 이렇게. 그쵸? 맞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뭐 또 쭉 연습하셔가지고 여러 번 연습 많이 했죠? 하시면 돼. 여기 누구 치환하면 돼? 선생님이 이거 보기 문제는 한두 개만 좀 더 이따 풀어줄게. 뭐 다 할 줄 알잖아 여러분이. 그치? 해보세요. 이거 뭐 T로 잡아줘야 되겠지. 여기서 뭐 너무 쉽다 얘는 이거 잡아주면 되는 거 다 알겠다. 여기서는 이 친구 잡아줘야 되는 거 내가 알겠다.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아다리가 딱 4X 맞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냥 얘 바로 T 잡아주면 끝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그 대신 뭐만? 위끝 아래끝만. 왜? 2x 제곱 이게 뭐니까? t이기 때문에
0 들어가면은 t는 얘가 만약에 2에 t 제곱으로 갈 거면은 0 들어가면 1이니까 1이 되는 거고요. 1 들어가면 그대로 뭐 3이 된다. 이걸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적분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이 친구 뭐 당연히 이 친구 t로 잡아주면 됐고 얘 t로 잡아주면 됐고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그럼 얘들아 뭐를 t로 잡아줘야 되지? 뭐를 t로 잡아줘야 돼요? 사인 잡아줘야 되겠지. 그치? 사인 제곱이 아니고 사인을. 맞죠? 어. 여기는 그러면 뭘 잡아줘야 되지? 코사인 잡아주면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좋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어, 사인 세제곱이야. 이거 만났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죠? 이거 어떻게 했었지, 얘들아? 사인 제하고, 그치, 싸로 일단 하고, 싸제를 1마 코제로. 그러면은 1마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x. 누구 잡아줬습니까? 코사인 x 잡아줬지. 그럼 1마 t 제곱으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뭐 다 아시죠? 어. 엥? 이건 뭐야? 갑자기 얘가 튀어나왔냐, 5제곱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한번 해봐. 어쨌든, 만약에 사인 제곱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 혼자 있는 애가.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여기 또 x도 빠졌네. 이 새끼들 완전히 엉망진창이네. 맞지?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x가 없네 여기. 어쨌든 이렇게 갑시다. 알겠죠? 이렇게 가오라면 얘는 뭐가 되겠어? 1마 사인 제곱 x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x로 가면 되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 뭐를? 사인 x를 뭘로 잡아주면 돼? t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차피 없어질 거. 그럼 1마 t 제곱의 제곱 이렇게 가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이거 뭐 내가 뭐 적분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곱적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1에 대해서 인테그럴 dt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리고 사인을 잡았으니까 사인 0은 뭐가 되죠? 0이죠. 그쵸?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다 알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 친구 잡아주면 되겠지. 위에 바로 이렇게 있으니까, 대기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몇 개 차이? 한 개 차이. 알겠지? 그리고 이거 t로 되니까 이거는 뭐야? lnt로 간다 라고 보면 되겠죠? 1차. 이것도 이 친구 잡아줘서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되겠다. 알겠지?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삼각 치환법을 이용한 정적분인데요. 자, 이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치환법을 공부를 했어. 아니, 치환법이래. 적분법을 공부를 했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어떤 거는 할 수 없었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왜 할 수가 없었냐면 예를 들어볼게. 인티그럴 하시고요. 자, 루트 뭐 1마이너스 x제곱에 dx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 이런 거. 그러니까 루트가 있으면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뭐 루트 뭐 세제곱근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해. 이거를 뭘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x의 3분의 2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능해. 그리고 또 뭐도 가능하냐? 뭐 1 마이너스 x 이것도 뭐 가능해. 왜? 이거는 제곱이니까 뭐 할 수가 있으니까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티그럴 1 마이너스 x제곱의 2분의 2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친구를 그럼 또 치환해봐. 치환하면 뭐가 되죠?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는 뭐 마이너스 2에 어디다 루트 치더라도 여기 바깥에 뭐가 필요해? 1차식이 필요하다고. 근데 1차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런 형태 거한두 가지만 우리가 더 적분을 해볼 건데, 뭘로 해볼 거냐? 삼각치환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한 문제 나온다. 수능은 잘안 나와요. 한 문제 나온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추자.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루트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 루트가 이게 있는 거. 여기도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 이러한 꼴이 포함된 적분은 x equal a sin 세타 뭐 이렇게 범위를 해서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얘기고, 쌤이 이따가 이제 보여주긴 할 건데, 이게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이런 거 전에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 뭐죠? 원이지, 원.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원 위에 무언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좌표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 이만큼만 만약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적분값을 뭐할 수가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왜? 이 함수니까. 이거, 어쨌든 얘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쌤이 좀 천천히 문제를 풀면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풀이 하는 방식을 좀 여러분이 이거는 조금 외우시고 시험에 나오면 그냥 그 방법대로만 문제를 푸셔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자,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루트 1-x제곱, 이 친구를 t로 잡아봤자, 미분해봤자, 바깥에 없으니까는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가지시면 된다고.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인데, y제곱은 1-x제곱이고, 떼니까 이렇게 풀 마가 됐잖아. 그래, 안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 머릿속에 뭐 기억하면 돼? 아까 원이네? 이런 느낌은 올수 있겠지? 이런 꼴만 보더라도. 그러면 4-x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지, 그러면? 반지름이 2인 거가 되겠지. 맞아요? 9-x제곱은 그러면 반지름이 뭐인 거야? 3인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꼴인 거를 갖다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이야.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꼴인 것들은 우리가 얘를 이용해, 삼각치환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x를 갖다가 sin x라고 한번 나온다. 이런 얘기야. x를 갖다가 sin x라고 놓고요. 이 친구는 범위를 무조건 이렇게 놔야 됩니다. 범위를. 무조건 이렇게 놓는 이유는 여기 잠깐 뭐 소개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삼각치환 적분법은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하여 유도한 것이래. 뭐 하여튼 그렇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대. 그래서 치환하는 함수식은 반드시 역함수가 뭐 해야 된다고 존재를 해야 돼.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대. 나중에 배워. 역함수가 이제 뭐 아크사인, 아크코사 이렇게 부르거든. 들어봤니? 하여튼 있대요. 그런 게. 그래서 얘를 이용한데, 얘를 역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거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역함수는 어떤 경우에만 생기지? 1대1 대응에서만 생기지. 그러니까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굳이 내가 만들 거면 구간을 뭐할 수밖에 없어? 잘라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라내면 정확하게 뭐한 거야? 사인값 전체에 대한 어떤 구간이 딱 간단하게 뭐할수 있어? 제일 간단하지, 얘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 하면 얘는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얘는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사실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가 제일 어쨌든 뭐해? 좀 편해.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간을 얘로 잡아주겠다. 어딨어? 이렇게 잡아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렇대요. 다할수 있겠어,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자, 그래서, 그냥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아 x를 갖다가 얘들아 sin 세타라고 놓는데 서술형 아니면 이런 거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걸 외워 놓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뭐 그냥 뭐 역함수 이용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증가함수만 돼야 된대. 그 제일 편한 구간이 여기야. 그냥 그래서 이거래.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자고 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자 x equal 얘들아 sin 자 세타가 있고요. 이거를 어디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은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x를 그럼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그냥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세타가 주인공이야. x가 주인공이 아니고 세타가 주인공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 해버리면 돼? 얘는 그냥 미분해버리면 돼. 그리고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뭐 따로 추가적으로 붙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왜? 세타로 미분한 거니까. 알겠지? 세타로 미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미분하는 기계가 세타였던 거야. 근데 얘는 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x가 세타에 대해서 미분이 된 거니까 dx, d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 기준이야 그게. 기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t 미분하면 뭐가 생겼어? dt, dx 이렇게 썼잖아 우리가. 맞죠? t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위에 거를 아래 거로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아래 게 미분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미분하는 주체들은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고 미분하는 주체가 아닌 애들은 나 미분해서 이렇게 뭐 해야 돼? 표시를 해야 돼. 다른 변수들은. 그게 바로 뭐냐? 나 누구? T로 미분해. X로 미분했어. 나 세타인데 X로 미분했어. 나 Y인데 X. 이렇게 표시 다 해줘야 된다고. 변수들을 다. 내 소속을 밝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어쨌든 그냥 원래 난 그 X 소속이야. 나는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미분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그런 적분 변수가 약간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소송 이야기.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아, dx, d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로 미분한 거야, 세타로. x를 세타로.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dx가 뭐가 되냐? 아, 코사인 세타 곱하기 d 세타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인티그럴 하시고요. 자 얘는 잠깐 놔두시고요. 루트 자 1마 x가 뭐였어요? 사인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x가 사인이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dx가 뭐였어요 얘들아? 코사인 dθ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dθ가 이렇게 온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1마 사제니까 뭘로 바꿀 수가 있어? 코제로 바꿀 수가 있지? 그러면은 얘를 코제로 바꿨어. 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꿨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어차피 우리가 양수 범위에서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튀어나오고,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전체적으로 뭐가 되냐? 아, 인티그럴. 코사인 제곱 세타의 디세타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윗끝, 아랫끝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 x가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알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야? 사인 세타가 얼마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 아까 그 범위에서? 그 범위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사인은 여기일 때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일 때가 뭐였습니까? 1이었죠. 그치? 지금 당연히 세타의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윗끝, 아래끝이 1, 2, 3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야. 라디안 표시를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은.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왜? 그래야 값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와봤자 뭐 나와?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나와봤자. 그래야 값을 알잖아. 사인 2 하면은 뭐야, 얼마야, 그게?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여기가 뭘로 바뀌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뀌고요. 여기는 뭘로 바뀌어야 돼? 2분의 파이로. 즉, 이 문제가 요렇게 뭐 한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코사인 제곱. 수업 시작하자마자?
잠깐 또 복습하고 왔어요. 사인 제곱은 뭘로 가자? 방각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마 코. 근데 코로 가면 안 되고 뭘로? 2세타로. 왜 얘가 두 배가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은 코사인은 뭘로 가는 거야? 2분의 1 풀 코사인 2세타로 가는 거지.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인티그럴 하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하시고, 얘는, 아, 2분의니까 그냥 2분의 1로 끄집어내. 2분의 1로 끄집어내면은, 아, 1 풀 코사인 2세타, 디세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자, 2분의 1 하시고요. 요렇게 들어오고, 얘는 그냥 x로 하면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이 친구는 조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2니까 튀어나와야 되겠다. 2분의 1, 그 다음에 코니까 사인 2세타로 되시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5, 파이로 가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집어넣은 거에서 이거 집어넣은 거를 뭐 하면 돼? 뺀 게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습 좀 해야 되겠죠? 이 방법 말고는 못 풀어요. 고등학교 방법에서는. 풀 방법이 막다른 길이야, 그냥. 죽든지, 그냥 꽥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해야지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요. 삼각치환법이야, 이게 바로. 선생님이 정적분에서 한 개만, 마지막 한 개만 더 배운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접근법은 이제 없어. 이게 마지막 삼각치환법. 근데 이 친구는 구간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부정적분에서 안 배웠던 거고, 정적분에서 배웠던 거야.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선생님이 뭐 몇 개 더 할 거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일 때는, 얘들아 뭐일 때는? 빼기일 때는 우리가 사인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하기일 때는 탄젠트를 이용합니다. 뭐 이용한다고요? 탄젠트. 알겠지? 왜 탄젠트를 이용하냐라고 봤더니 x에다가 탄젠트를 넣어봐.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돼?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딱 이게 뭘로 바뀌기 좋아? 시컨트로 바뀌기 좋아. 시컨트로 바뀌면 뭐가 좋은데? 탄젠트로 적분이 되잖아. 스토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4면 어떻게 하죠? 4면은 x를 뭘로 잡아주면 되냐? 당연히 얘가 제곱했을 때 4가 나와야 돼. 당연하지. 그래야 4로 이렇게 끄집어 냈을 때 나는 어떤 모양이 필요하니까 1풀 탄제가 필요한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4면 2 탄젠트 x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4 탄젠트 제곱 x가 되겠지. 그러면 4로 끄집어 내면 4 곱하기 1풀 탄제니까 4 곱하기 스컨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설마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선생님, 얘는 만약에 그러면 4-x제곱 이런 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도 똑같아. 결국에는. 왜? 1마 사제가 돼야 뭘로 바뀌어? 코제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2마사제는 의미가 없어요. 1마사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4야. 그러면 x를 당연히 뭘로 잡아줘야 되겠어? 2sin x로 잡아줘야 되겠지. 그래야 4sin 제곱 x가 돼서 4로 묶어서 루트 밖으로 2로 튀어나오면 되고, 그 루트1은 여전히 1마사제가 되니까 그게 코제로 바뀌고, 코제가 루트 벗겨주고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코사인하고, 야, 우리 합체해서 코제를 만들어 버리고, 그럼 코제는 방금 말한, 방금 우리가 했던 이 방각 공식에 의해 가지고 2분의 1풀 코사인 2세타로 바뀌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안 그려집니까? 일단 좀 해봅시다, 일단. 자, 천천히 할게요. 오늘 배울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또 한두 개 약간 계산하는 법만 배우면 돼. 자, 갑시다. 이렇게 돼 있을, 플러스로 돼 있을 때는
마이너스는 사인. 왜? 일마사제. 플러스로 일 때는 탄지에 플러스, 일풀 탄지에.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아, 나는 x를 뭘로 하자? 탄젠트 x로 하고, 이거에 따라가지고, 이거의 루트 값. 알겠지? 4면은 2, 9면은 3. 어차피 그거 끄집어 낼 거니까. 제곱해서 얘하고 똑같은 수가 돼야 되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사인, 탄젠트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양쪽 이제 뭐 하자? 탄젠트 세타. 세타로 뭐 하자, 얘들아? 미분하자고. 알겠지? 세타로 미분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시컨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dx, d 세타가 된다고. 그러니까, dx라는 친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티그럴 하시고요. 자, 그러면 0은, x가 0이네? 그럼 탄젠트가 언제가 0이야? 당연히 뭐 0일 때 0이겠지. 됐죠? 그 다음에, 1이야. x가 1이야. 그럼 탄젠트 세타가 언제가 1 나오는 거니? 4분의 파일 때가. 어차피 그 값밖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그럼 4분의 파이야, 얘가 이렇게. 그러고 나면, x제곱, x자리에 탄젠트가 들어가니까, 아,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아, 시컨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들어갔던 거였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1풀 탄젠트가 뭘로 바뀌는 거니? 얘가 시컨 제곱 세타로 바뀌겠다. 그치? 그래서, 요렇게도 없어져 버리네. 되게 단순해지네. 그럼 인티그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냥 뭐야? 1, d, 세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 친구는 뭐 더 간단하네. 얘는 뭐 세타가 될 것이고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답은 4분의 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보면 되겠네. 조금 더 단순하죠, 탄젠트는. 없어져 버리니까 지가 그냥. 근데 사인은 결국에는 탄제로 가면서 탄제가 2분의 1풀 탄제가 아니고 갑자기 왜 이래? 코사인 제곱으로 가면서 2분의 1풀 코사인 2세타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또 해볼 거야. 걱정하지 마. 또 해보자. 자, 이 세 문제 더 해볼게. 자, 다음 정적분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가 4잖아. 4니까 우리는 x를 뭘로 잡아주자 얘들아? 2 사인 세타 빼기니까 빼기는 1풀 사제를 코제로 가야 되니까 됐죠? 자, 양쪽을 세타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는 dx d 세타니까 d 세타가 넘어가면 여기에 d 세타 dx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고 나면 인티그럴 하시고요. 0이네? 0일 때는 당연히 얘가 0일 것이고 2일 때는 2세타잖아요. 약분하면 그냥 1 되겠죠? 그러면 사인이 1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파이가 되겠지. 맞아요? 응.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잡아줄 때 세타라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사인 세타는 2분의 파이까지만 잡아줍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루트 하시고요. 사실 몇 번 해보면 뻔한 문제이기는 해. 4 마이너스 이건 2니까 4 곱하기 사인 이렇게 오겠지. 근데 항상 여기는 어떤 꼴이 돼야 되니까 1마가 돼야 되고 1마는 결론적으로 그냥 그 사제가 그 코제가 돼서 그냥 코사인으로 나오는 것 뿐이야. 항상 스토리는. 자, 여기 4로 묶어내니까 여기는 2로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1 없어지겠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뭘로 간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여기 있는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디세타가 같이 가면서 이 친구들은 2가 다시 튀어나와서 4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제곱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세타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2분의 뭐하고 똑같다고? 1풀 코사인 2세타
인티그럴 뭐 4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d 세타. 여기 있는 거 2가 튀어나오면 그냥 이런 계산이니까 연습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결론적으로는 1풀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고, 적분하고 뭐가 되겠어? 자, x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분의 1 사인 2세타에 대해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이거 계산한 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은 뭐 아시죠? 백날 이해해봤자 내가 못하면은 뭐 개털인 거 아시죠? 자, 1 많으니까 당연히 x를 갖다가 뭐라고 잡아준다 얘들아? 사인 세타 잡아준다,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조금만 건너뛸게 그냥. 그러면 이제 dx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아니 코사인 세타 곱하기 디세타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어쨌든 이 친구가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코사인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티그럴 한번 해시고, 자 x가 0일 때는 0일 것이고요, 어? 2분의 1일 때는 뭐지 얘들아? 사인이 2분의 1일 때는 6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지. 그 어차피 여러분이 아는 값이 나와 항상. 됐어요? 6분의 파이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러고 나면 여기는 아까 했던 대로 1마사제가 되고 코제로 바뀌고 루트 있으니까 뭘로 바뀌더라? 코사인 세타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 코사인 세타에 디세타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가 약분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적분하면 x에다가 이거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6분의 뭐가 된다? 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가 4야. 4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x를 뭘로 잡아준다? 탄젠트 세타로 잡아주겠다. 그러면 dx라는 건 얘들아 뭐가 된다고? 이거 시컨 제곱 세타 곱하기 디세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인티그럴 하시고요, 0일 때는 0이야, 2 입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2일 때는 당연히 1 나오니까 4분의 뭐가 되겠어?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면 x 제곱이니까 4 탄젠트 제곱이니까 아까 했던 대로 4로 하면 1풀 탄젠트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결론적으로 일단 써보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시컨 제곱 세타에 디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시컨 제곱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2분의 1만 남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2분의 1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0에서 4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은 8분의 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 선생님은 다섯 문제 풀이해줬어, 이쪽 문제. 그러니까는 포인트가 얘들아 뭐냐, 이거는 쌤이 녹화해줄게. 자, 봐봐. 이 아이디어가 중요해.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거를 선생님이 fx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 함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게 f-x 함수가 될까?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설명 추가로 해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y는 만약에 x 더하기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fx가 그럼 f-x는 뭐겠어? x자리 이거 들어갔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 즉 기울기만 뭐 한 거니 얘들아? 바뀐 거고 상수항은 당연히 똑같죠. 상수항은 x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좋았어. 이게 뭐 다만 1차뿐만이 아니라 2차도 3차도 다 마찬가지야 얘들아.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는 게 뭐야? 그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했다 그 뜻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억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는 당연히 1 되겠죠. 그럼 여기 선생님이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니? 그러면 이 값은 이 값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인티그럴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0에서부터 1까지 f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두 개는 뭐가 된다? 같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거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느낌이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는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fx. 여기 있는 게 얘네가 당연히 위치가 순서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얘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 또는 얘가 튀어나오면서 얘네 순서가 뒤바뀌었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가 잡잖아, 그치? 뒤바뀌면서 얘는 들어가, 이렇게. 또는 여기서 얘가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냐? 얘를 줘야지. 그래야 뒤바뀌면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야 위치가 맞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큰 애한테 줘가지고 뒤바뀐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주고 나서, 주고 줬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뒤바뀌어야 되는 거. 꽈배기. 자, 그러면, 뭐, 이해는 되셨죠? 무슨 말인지? 된 거 맞죠? 자, 봅시다, 한번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연속함수 fx가 있어요. fx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조건을 뭔가 만족을 한대. 그런데 이거 한번 구해보래. 지금 우리는 fx 함수가 뭔지 몰라. f-x고 당연히 뭔지 몰라. 그냥 fx와 f-x 두 개를 더한 것이 이 코사인 x 빼기 1이라는 거지 fx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이거를 갖다가 아, fx와 f-x가 나오는 어떤 식으로 뭔가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제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친구를. 자, 얘는 마이너스 파이니까 인티그럴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 f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인티그럴 0에서부터 파이까지 뭐 이렇게 오는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되겠지. 뭐 하고 싶다는 얘기야? 여기 마이너스 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싶다고. 알겠지? 들어가면 얘네 위치만 뭐 하면 돼? 바꾸면 돼. 간단해. 위치, 마이너스 들어가면 뭐 하면 위치만 바꾸면 돼. 위치만 바꾸면 돼. 일단 암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 센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 이렇구나. 되겠구나. 어느 정도는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지. 그냥 뭐 들어가는 혹시 뭐가 들어갔지? 막 이런다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인티그럴 하시고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 f-x 이렇게 되겠지. 얘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이 친구는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왜 구간이 뭐하니까? 구간이 같잖아 지금. 구간 같으면 뭐 할 수 있어? 일로 와.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에 대해서 dx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 됐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돼? 얘가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적분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적분하는 거에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어쨌든 간에 조금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